알루미늄 캔을 다시 알루미늄 캔으로 재활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60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캔을 캔으로 재활용을 하게 되면 1년에 6번 이상 다시 반복 재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비교하면 캔은 다시 같은 용도로 무한 반복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재질이죠. 알루미늄 캔은 이제 분리 배출되어서 재활용되는 비율은 80%가 넘어가요. 그런데 다시 알루미늄 캔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리 배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종량제 봉투로 섞여 들어가는 양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 재활용률은 90%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어있는 양들이 있어요. 캔을 최종적으로 선별해서 재활용 업체로 납품하는 곳에서 어떻게 선별해서 어디에 보내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알루미늄 캔 제조에 적합한 선별 품질을 요구하겠죠. 알루미늄 캔만 선별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알루미늄 캔 속에 여러 가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이물질들이 많이 섞여 들어오게 되면은 알루미늄 캔 재활용 공정에서 방해가 되잖아요. 잘 선별된 품질을 요구를 할 텐데 그러니까 캔을 최종 선별하는 업체 입장에서 선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알루미늄 캔 재활용하는 업체가 아니라 탈산재 이런 식으로 용도로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그냥 우리한테 대충 선별해서 줘도 우리는 다 재활용할 수 있어. 그리고 뭐 그 정도 가격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그냥 조금 더 노력을 덜 하고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대충 선별해서 탈산재 같은 용도로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환경부가 알루미늄은 다시 캔용으로 우선 재활용한다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EPR의 구체적 운영 방식에서 캔투캔용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서 선별업체들이 선별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알루미늄 캔만 따로 모으는 방식이 전국 단위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은 보증금 방식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일회용 캔에 대해서 보증금 방식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판매점에서 무인 회수기 등을 이용을 해서 알루미늄 캔만 따로 모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음료용으로 사용된 알루미늄 캔만 따로 모으게 되면 그거는 다시 알루미늄 캔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쉽게 보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우리나라는 알루미늄 캔은 다시 알루미늄 캔으로 재활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와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구독,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